여섯입니다. 제 88입니다. 다음과 같이 켄틀러브의 피해처짐 여기에 이제 피해처짐이 생기는 거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한 B와 세타 A를 구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재력 힘 모멘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P가 주어지면 A, B, C가 있으면 이 길이가 1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마이너스 2p가 됩니다. 이거는 m도고요. 또한 힘 모멘트가 들어갔을 때는 m이 들어갔을 때는 a, b, c일 때 마이너스 m이 됩니다. 이것도 m도죠. 자, 이거를 두 번째 마이너스 2i분의 n도를 작성하면 자, 공액보호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자, 반대로 들어가겠죠. 이 상태에서 자, p가 들어갔을 때 1m, 1m. 자, 여기까지는 2i분의 p. 여기가 i죠. 또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됩니다. 똑같이. 말 그대로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i분의 p 여기는 이 i분의 2p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더블 1이 들어갔고요. 자, 이 부분 더블 2 이번에 W3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또한 여기서는 I, EI 이런 식으로 1m, 1m 일 때는 이런 식으로 2i분의 m 여기는 2ei의 m 따라서 이 부분 W4번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W5번이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W1은 2i분의 p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은 2ei의 p. 그 다음에 W2는 1 곱하기 2ei p 는 2ei의 p. W3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EI의 P는 4EI의 P. W4는 1 곱하기 2I분의 M은 2I분의
W5는 1 곱하기 EEI의 M. EEI의 M.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 번째 변형 산정입니다. 첫 번째, B점의 처짐. 는 MB' 공역보기 때문에 W2 곱하기 2분의 1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W, 자, B점이니까 이쪽입니다. W 3분의 3분의 2 3분의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플러스 W5에서 2분의 1. 이걸 다 더해보면 W2 이걸 계산하면 4EI의 P 더하기 W3 하면 6EI의 P 플러스 4EI의 M 따라서 이거는 12EI의 5P 플러스 4EI의 M 계산 나오죠? 그러면 얼마? 12를 더하고 여기에 12를 넣으면 EI분의 8이 됩니다. 이게 처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점의 처짐 각은 세타 A입니다. 세타 A는 VA 다시 처짐은 휘모멘트 전단력 공회보조 는 마이너스 맞죠? W1 더하기 W2 더하기 W3 더하기 W4 더하기 W5는 마이너스 4 이하의 5P 플러스 EEI의 3M은 마이너스 EI분의 33. 이거는 반식의 반응입니다. 자, 이거는, 자, 이번 문제는 공액법법을 통해서 처짐과 처짐각입니다. 먼저 부재력 휘모멘트가 나오면 이번에 공회법을 적용을 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변형을 산정할 때 B점이니까 B점에서의 휘모멘트를 구하니까 이 부분뿐이죠.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오고 A의 처짐각은 A의 처짐각은 전단력이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2022년 6월 2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감사합니다.